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에는요, 7400으로 오버클럭을 했는데, 메인보드를 한번 보실게요. 메인보드가 에즈락의 B650 PG 라이트닝 보드를 썼습니다. 바이오스는 이번에 1:2 버전이 풀린, 약에서 1.0.0.7B 버전, 그래서 버전상으로는 1.28 버전이 되고요. 이걸로 오버클럭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워요. 조금. 뭐랄까. 뭐, 에즈락 보드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잘안 되죠? 모르겠어. 이거보다 더 비싼 보드는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을 때도, 보통 제가 이거 그건 봤어요. 라이브 믹서에서 7600 넣으신 건 봤는데, 그분께 제 거보다 좀더 고수율이고 일것 같고, 지금 여기서 사용한 CPU가 7500F, 어제 새로 사왔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두 대를 동시에 돌리려니까 이제 좀 맨컴 뽑기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하나 더 샀습니다. 하나 더 샀는데, 그걸로 그냥 테스트 겸 해본 거예요. 근데 7400 정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가장 맨컨 좋은 CPU를 장착했을 때몇 가지 올라갈지 참 궁금하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뭐라 그럴까? 다른 CPU 넣었을 때좀잘 돼야 좋은 CPU 넣었을 때더잘 되죠. 아무튼 7600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에즈락 보드는 한요 정도가, 요 정도가 쓸수 있는 적정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타이밍 조이는데 무리는 없었고요. 이 정도 쓰는데 타이밍 조이는데 무리는 없었고, PDM 깜빡하긴 했는데 PDM 디세이블로 바꾸실 때는 보통 PDM 디세이블로 바꾸고 에러 나면 VDDI 전압이나 아니면 VSOC 전압을 조금 높이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VSOC 전압은 1.15V 정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VDDIO 전압은 요거랑 똑같이 넣었어요. 1.3V. 생각보다 높이 안 넣었죠. 이거 지금 아게사 1.1.0.7B 버전으로 지금 오버클럭 해보시는 분들 막 전압 높게 때려봤고 클럭이 안 올라가니 막 그러는 경험 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그냥 하면 클럭이 6800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지금 얘네가, 자, 이번 바이오스에서 얘네가 조금 크리티컬하게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VDDP 전압 디폴트 오토일 때 0.9V밖에 안 들어가게끔 바꿔놨어요.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밖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네. 이 VDDP 전압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딱 적절해야 좋습니다. 근데 적절하다는 게, 지금 한번 VDDP 전압을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 너무 엄청 낮게 들어갔죠? 0.8V밖에 안 넣었어요. 최소값으로 입력 가능한 게 0.7이더라고요. 에즈락은 0.7이고, 기가바이트 보드는 0.8이 최소값인 것 같은데, 제가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0.8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에즈락도 0.8 넣어봤더니 잘 돼서, 일단 이걸로 썼습니다. 이 VDDP 전압이 이 0.9V에서, 되게, 이 에즈락 보드에서, 이 에즈락 보드 전압 세팅에서 이 0.9V가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6800까지는 돌아가는데, 이 0.9V로. 제가 CPU 바꿔서도 해보고, 램 바꿔서도 해봤는데, 다 0.9에서 맥스 680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VDDP를 수정하면 7000부터가 뚫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테스트할 때는, 이거를 1.15V 정도 넣고 했더니, 7000에서 뭐 7200, 7400, 7600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7600은 안정화 못 봤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다시 이제 에즈락 보드 다시 설치해서 MSI로 잠깐 갔다가 지금 에즈락 보드 다시 설치했는데 1.15V보다
낮은 전압 한번 써봤는데 돼서 네, 잘 돼서 그냥 이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VDDP 전압은 되는 구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클럭이 데드 존이 있어요. 데드 존인데 그 데드 존에 걸리면은 여기서는 안 돼요. 얘가 0.9. 얘가 0.9. 여기가 7000 클럭. 7000 클럭대가 여기서 안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6800까지는 돼. 그래서 클럭을 높일 때 VDDP 전압을 조금씩 높여주면은 이게 옆으로 슬슬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6800이 됐다면은 이거를 0.8로 하면은 왼쪽으로 시프트죠. 이게 왼쪽으로 시프트 하면은 이게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7000부터가 되는 거예요. 7400까지는 되는 것 같아. 지금 이0.8 값으로 제가 7200에서 7400까지는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600을 찾아야 되는데 이 VDDP 전압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7600은. 이 VDDP 전압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잘안 됩니다. 1.15V 쓸 때도 그랬고 0.8V도 안 되고 0.9, 0.1,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봐도 부팅은 될지언정 딱 부팅만 되고 자꾸 에러가 나오고 예. 그래서 이 값은 조금 더 예절학 보드에서 쓸 때는 조금 더 이제 신경 쓸게 많은 신경 쓸 거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 뭐맵 그다음에 램 수율 메인보드 수율 뭐 이런 것까지 챙겨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에즈락 B650 PG 라이트닝 보드는 PCB 레이어가 8장짜리예요. P650 PG 라이트닝 보드는 얘가 PCB 8레이어 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대를 한게 게임 그 어로스 엘리트가 PCB 8레이어에서 7.800까지 들어갔거든요. 1.43볼트 이내에서 어로스 엘리트는 1.43볼트까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1.43볼트 이내에서 지금 7800까지 돼가지고 좀더 땡겨보고 싶었는데 근데 얘는 에즈락 보드는 같은 8레이어지만 그 정도로 잘 되진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장착한 CPU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최상급 맨커는 아니더라도 근데 최상급 맨커는 아니어도 어로스 엘리트에서 7600은 됐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조금이라도 더 클럭 높여보고 싶었는데 쉽게 되지 않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이제 좀 저가형 보드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립타이드였나? 자 요거부터 PCB 6장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즈락 보드에서 8장짜리 제일 싼 보드입니다.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보드는 전부 다 6장짜리니까 요것조차 안될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뭐 이것도 되면 좋고.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왜7400잘안 되지? 7200도 잘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좀 싼, 더싼 보드 쓰고 있지 않는가? 아, 지금 밖에 딸내미가 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네요. 네. 제가 오늘 휴가라. 집에서 그냥, 5시밖에 안 되는데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보드가 너무 싼 보드는 이것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보드 쓰시는 분들은 구태여 이렇게 클럭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6000대에서 1대1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클럭이 너무 낮으면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쓰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고 가성비라기보다 그 노력 대비 성능비? 노성비? 뭐 괜히
잘 되고 성능 잘 나오는 값을 두고서 1대2로 바꿔서 고생하면서 클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6000대도 충분히 좋습니다. 7000 초반대에 열심히 뭐안 되는 거 클럭 끌어올려가지고 클럭 넣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왜냐면 이게 인텔에서도요, 인텔에서도 에즈락 보드 6장짜리로 맥스가 7200이에요. 인텔에서도 이래요. 거의 물리적으로는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해보면은, 같은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인텔보다 AMD가 조금 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같은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뭐, 맨컴 편차도 충분히 있겠지만, 같은 하드웨어 스펙이라면 메인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메인보드 스펙을 가지고, 인텔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느낌이라, 그래서 인텔의 에즈락이 7200 정도 들어갔으면은, 얘는 7200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AMD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에즈락 보드 오버클럭할 때뭐 이제 주요하게 생각할 만한 게 VDDP를 변경해 보기. 그다음에 굳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업데이트하면 부팅 속도 많이 느려집니다. 업데이트 안 하고 쓰셔도 돼요. 근데 굳이 뭐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클럭 높이시는 분들은 이제 전압이 여긴 이제 고클럭에서는요. 고클럭이라고 하면 7000 이상. 전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압 넣는 게. 전압 조합에 따라서 이게 클럭이 살짝만 바꿔도 에러가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인텔에서도 그래요. 특히 맨컨이라고 하지 말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3종입니다. CPU, 맨컨, 그다음에 램, 메인보드. 그 3종의 클럭 한계에 가까울수록 전압에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다는 소리는 아주 살짝만 바꿔도 에러가 잘안 나던 게 에러가 엄청 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되도록이면 얘를 디스에이블로 하고 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트레이닝을 매번 다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기어 다운 모드, 혹은 파워 다운 모드, 얘 디세이블로 바꿀 때, 에러가 증가하면 VDDIO, VSOC 전압, 둘 중에 하나, 둘다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이 GDM PDM을 바꾸면서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이 맨컨 한계를 아니 클럭 한계를 이제 뚫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클럭이 한계가 있어요. 내 시스템 한계가 여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어 다운 모드 에네이블, 파워 다운 모드 에네이블 하고 오버클럭 하는데 요 정도 지점 물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시스템이 한요 정도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정화가 잘 됐어. 안정화 잘 되는데, 이제 기어 다운 모드, 파워 다운 모드를 바꾸면은, 이제 성능이 좀 개선이 되거든요. 요걸 살짝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안 넘으면 상관없어요. 안 넘으면, 이 전압 바꾸지 않고도, VDDIO 전압이랑 VSOC 전압 바꾸지 않고도, 안 넘으면 에러가 안날 거예요. 근데 이걸 넘겨버리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에러가 납니다. 안 돌아가요. 에러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 한계를 끌어올려야 돼요. 한계를 어떻게 끌어올리냐. 보통 이제 1대1에서는 VSOC 전압을 좀 올려주면은 이게 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1대2에서는 VSOC 전압의 영향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VDDIO. 이게 영향이 크고요. 이거랑 VDDQ.
이두개 전압이 오히려 지금 VSOC보다 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두개 전압을 조금 올려주면, 그러면 이 맨컨이라기보다 시스템 클럭 한계가 이렇게 늘어나서 요 부분만 넘기면 이제 얘가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리 얘를 올렸는데 이 한계가, 올린다는 게 무작정 올리면 또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올리면요 또 에러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막 1.5V 때려놓고 막 이러는 것보다 전압은 조화롭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조화롭게 모든 전압의 조화가 잘 맞아야 시그널이 전압 시그널이 굉장히 이쁘게 그려집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높였는데 불구하고 요 지점을 못 넘겼어. 아무리 높여도 요 정도가 한계야. 그러면 이걸로 안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춰야죠. GDM, PDM을 안 쓰거나 아니면 클럭을 낮추거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VDDQ가 더 중요하니까 VSOC는 뭐 겸사겸사.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여기 프록시 ODT가 이게 기가바이트랑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바꿔봤는데 별 효용이 없어. 이거 바꿔서 뭐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범이었대. 그러니까 젠3 때는 요거 바꿔가지고 클럭을 엄청 뚫어냈거든요. 요거랑 전압이랑 조합해가지고. 근데 야, 이 젠4에서는 트레이닝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트레이닝 할 시기에 이미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난 상태에서 얘를 조합을 바꿔봤자 오히려 그 트레이닝에서 맞춰놓은 값이 삐끄덕하면서 오히려 더 에러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연구 영역입니다, 얘네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램 타이밍은요, 제 메모리 기준으로 한 건데, 메모리 수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램 중에 7400에서 CL34가 1.43V로 안 들어가는 램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갈 경우에는 전압을 더 주거나 아니면 CL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쵸? CL을 풀면은 이 RAS가 지금 34가 안 들어가서 36으로 풀었거든요. 만약에 이 CL36으로 풀었을 때또 에러가 계속 나면 얘를 38로 더 풀어야 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 타이밍들도 참고는 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오버클럭 해보다 느끼는 건데 요 타이밍 있잖아요. 요두 개랑 요두개 타이밍은 클럭을 계속 바꾸는데 최소값이 변하진 않네. 16하고 14. 이게 7800일 때도 16, 14로 들어갔고, 7600일 때도 16, 14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7400으로 낮추면서 이 타이밍을 까봤는데, 까니까 에러가 또 나와. 그러니까 계속, 뭐라 그럴까? 이 타이밍은 이제 클럭과 좀 상관없이 한요 정도는 최소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들은 14와 1, 그 다음에 16과 2, 이거 지금 7800부터 7400까지 계속 요 타이밍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런 타이밍들은 원래 지금 단면 램두개쓸 때는 안 쓰는 타이밍이라서 다 1이고, 그 다음에 이 WR 값도 48이면 충분해요. 이게 최소값이 48이라서 계속 48인 거고, RTP도 마찬가지로 7800에서도 6으로 안정화를 받거든요. 제 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7400도 당연히 6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 조일 수가 없어요. 뭐 5도 넣을 수 있긴 한데 이 RTP는 제 생각엔 짝수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 보통 타이밍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끄집어 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쓰는 라이팅 혹은 리드를 직접 셀에 혹은 뱅크에다 동작하는 타이밍은 짝수 값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게 아닌 간격 타이밍, 뱅크 그룹 간에 혹은 메모리 스틱 그룹 간에 뭐 랭크 그룹 간에 이런 그룹 타이밍은 홀수로 써도 돼요. 그래서 요쪽 부분 요런 거는 홀수로 써도 되는데 이 RTP는 저는 짝수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홀수로 써도 되긴 돼요. 근데 그게 홀수로 써봐야 어차피 짝수로 동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겸사겸사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5로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WR은 공교롭게 계속 1로 들어가네요, 이게. 램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RDLD SCL도 조금 낮추는 게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7400에서.
이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7600에서 7800까지 얘를 한8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7400에서 6으로 낮추니까 6이 들어가네요. 예, 6으로 들어갔고 TRFC도 이제 7800 마무리할 때는 한140나노세컨 130에서 에러가 났었는데 근데 클럭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상온이 낮아져서 그런지 지금 막 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뭐 태풍이 온거 상관없이 사실 제 에어컨 온도는 똑같거든요. 에어컨 틀고 있는데 에어컨을 보통 지금 방 온도를 한 28도 정도로 맞춰놔요. 제가 그 정도에서 뭐 많이 덥다라고 안 느끼면서 또 춥다라고 안 느끼는 온도가 한 28도 정도라서 방 온도를 한 28도 정도로 맞춰놓고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엄청나게 낮추진 않아요. 추워서. 근데 같은 온도로 맞춰놔도 밖에 온도가 시원하면은 방 안에가 좀더 시원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얘가 13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30 나노세컨드. 그래서 481이에요. 700 7400에서는 180 481을 넣어야 얘가 130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130으로 마무리했고 RFC2나 SB는 대충 넣어도 됩니다. 얘 똑같은 값 넣어 준 거고 얘는 100으로 30 마이너스 30 나노세컨드 맞춰서 100 나노세컨드로 넣어 준 거고 RFI 최댓값 넣어 줬는데 잘 들어갔고요. 이 RFI 최댓값은 제가 지금 많이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웬만하면 최댓값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최댓값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인텔 말고 인텔은 최댓값이 26만 얼마 이렇습니다. 근데 6만 5천 정도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6만 5천이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이 RFI 타이밍을 높이면은 그러면 맹컨이 죽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글을 쓴것 같은데. 근데 맹컨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이 타이밍은 주기에 대한 타이밍일 뿐입니다. 주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램 동작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REF 그리고 이게 I 소문자 쓰거든요. 실제 리얼타임에 쓰는 타이밍이라서 I를 붙이는데 근데 이제 이 주기가 끝나야지 여기서 리프레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리프레시. 이 주기가 길어지면 리프레시를 못, 더, 리프레시를 더 길게 하겠죠?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셀이 이렇게 전압이 차 있거든요, 이렇게. 전압이 차 있다가 이 램은 그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점점점 이게 소실됩니다, 데이터가. 데이터가 점점 소실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 데이터 바뀌면 안 됩니다. 요 전력 차이는 높이 차 있으면 1이에요. 이진수로 0과 1을 사용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0. 아마 이 절반값 이하로 떨어지면 0일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전력이 감소를 해서 1이었던 값이 0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이게 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여기다가 다시 전력을 때려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리플래시거든요. 그럼 다시 전력을 요만큼 채워줘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채우고 떨어질 때마다 채우고 떨어질 때마다 채워야 이1 값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질 때까지 채우지 못하면 떨어질 때까지 리플래시를 하지 못하면은 데이터가 0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데이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리플래시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 리플래시를 할수 있도록 그 주기를 잡아주는 게 TRFI입니다. 그 주기를 잡아주는. 근데 최근에 사용하는 램들이 지금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65,535 정도는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 셀에서. 65,535. 그리고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자, 6535라고 같은 6535가 다 아닙니다. 지금 7400에서 6535랑 6000에서 6535는 달라요. 자, 7400에서 6535랑 6000에서 6535랑 이제 DDR4대로 가볼게요. DDR4에서 6535. 3200에서 6535랑 뭐가 가장 위험할까요?
안정성 측면에서 이 데이터 셀이 줄어드는 이 시간으로 놓고 볼때 뭐가 주기가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짧아요. 7400의 6535는요. 자, 이거는 현실 시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실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자, 한 클럭당 속도가 이 정도 되고 7400일 때 거기서 6535를 곱하면 얘는 17711 나노세컨드예요. 밑에 소수점 버리고 6000은 자, 더 커졌죠? 기간이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6000. 6000이 더 위험한 값입니다. 따지고 들면. 그러니까 6000에서 6535가 들어가면은 7400에서도 당연히 6535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간다? 그럼 다른 이유. 감이 오세요? DDR4 때6535 넣는 거는 요 정도의 값을 넣는 거에 거를 의미한다면은 DDR5에서 6000 클럭에서 7400에서 6535 넣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거의 반값 이하잖아요. 그쵸? 이게 얼마나 별로 무리하지 않은 값인지 보이죠? 이걸 3200으로 환산하면은 한 3만 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리플래시를 안 하면은 맨컨이 죽냐? 맨컨이 왜 죽어요? 셀의 전압이 떨어진 것뿐인데 셀의 전압이 떨어져서 1이 0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1이 0으로 바뀐 거에 시스템을 어떻게 죽여요, 이게? 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OS가 프로그램을 읽었는데 데이터가 원래는 이게 1이어야 되는 게 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진수 법칙에서 보통 010101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명령어가 110011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0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다른 명령어가 됩니다. 완전히. 이진수에서 이런 그 OS 체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진수를 바라보는 거는 이 값이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틀린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상수면 상관이 없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단순히 상수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계산기를 계산하는데 1 더하기 1을 계산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이 리플래시가 오래 걸려가지고 내가 입력한 1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게 0으로 바뀌었어. 그럼 계산 결과가 1로 나올 수는 있겠지. 2가 아니라. 근데 그건 크리티컬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1 더하기 1이라는 그런 이진수로 표현된 명령어 중에 더하기란 부분의 1, 그 명령어 수치가 하나가 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걸로 바뀌어요. 뭐 더하기 아니라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이 이진수 숫자 하나 바뀐 게그이 연산 부호가 아닌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혹은 어드레스 영역, 뭐 저장되는 주소지 영역을 건드리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 위치를 참조한다거나 이런 엄청 크리티컬한 이 값이 하나 바뀐 게 엄청 크리티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티컬하다는 게 물리적 손상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 OS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뭐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블루스크린이 발생하죠. 블루스크린 발생한다고 PC 고장 나나요? 아닙니다. OS 다시 깔면 돼요. 뭐 OS는 다소그 그냥 재부팅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재부팅하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 OS에서 동작을 해요. OS에서 이제 OS가 저장된 윈도우가 저장된 저장 영역은 보호받거든요. OS의 저장 영역은 보호받아요. 그런데 윈도우 업데이트를 치거나 체크 디스크를 걸어. 근데 메모리가 이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못된 데이터가 여기서 하나가 생겼다. 이거 엄청 크리티컬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데이터 생긴 거. OS 영역에서 이게 잘못된 데이터가 생기면은 얘가 무슨 결과가 나와요? OS가 뻥납니다. 부팅이 안될수 있어요. 부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재설치. 재설치하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예요. 하드웨어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영향은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온도가 높아진다. 이 tlrf 파일을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이 길어진 시간 동안 처리하는 연산수가 더 많아집니다. 연산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램이든 CPU든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램이든 CPU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죠. 일을 많이 하니까.
램이든 CPU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이 높아진 온도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으면 상관이 또 없어요. 근데 이 온도를, 만약에 이 온도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내가 지금 오버클럭을 좀 과도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맥스까지 지금 오버클럭을 해놓은 상태에서 온도 마진이 거의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램 오버클럭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CPU 온도가 덩달아 더 높아지면서 이 임계점을 뚫어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오버클럭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보통 물리적 손상은 전력을 과다하게 때려 넣는다거나, 예를 들어 제가 DDR4 때 램전압 1.9V 넣어본 적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무리가 갈수 있죠. CPU 전 전력에 뭐 1.5V, 1.6V 이렇게 쿨링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을 뭐 어떻게 바꾼다고 문제가 생긴다? 그건 타이밍의 문제는 아닙니다. 쿨링의 문제까지는 갈 수는 있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 동작하는 램에서 이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램에서 이 리플래시 주기, 셀이 0에서 1로 바뀌는 이 값이 전력 떨어지는 거를 단순히 커버를 못해서 조금 리플래시가 늦어가지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0과 1의 값이 오류가 생기는 건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이진수 규칙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그게 깨지게 돼요. 그럼 소프트웨어가 죽어버려요. 소프트웨어가 죽어버려요. 그럼 뭐가 나요? 블루스크린. 소프트웨어 죽는 거는, 그러면 껐다 키거나 아니면 다시 설치하거나 윈도우 다시 재설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딱그 정도 레벨의 문제밖에 안 됩니다. 뭐 다른 뭐 중요한 작업을 하는 PC에서 볼 때는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오버클럭을 한다는 것 자체가 PC의 중요한 데이터를 놓지 않고 해야죠. 대부분 뻥날 수 있으니. 오버클럭 할때 OS 재설치는 다 다반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예 OS 재설치용 USB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TRFI는 제 생각에는, 자, 이게 인텔에 가면 이게 맥스 26만까지 풀려 있거든요. 그리고 막 8000 클럭 이렇게 하면서도 26만 넣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뭐 따지고 들면은 26만은 좀 값이 크긴 합니다. 26만 정도 되면. 그러면 램에 따라서 이게 못 버티는 램이 있어요. 램마다 또 달라요. 버티는 램이 있고 못 버티는 램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마다 달라요. 온도가 높으면 못 버티는 램이 있고, 온도가 낮을 땐 버티다가 온도 높아지면 못 버티는 램이 있어요. 근데 65,535 정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아, 진짜 소울시커 이거 다 된다 그랬는데 이걸 넣었는데 에러가 발생하더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까 한번 그렸죠? 자, 내 클럭 한계가 여긴데 RFI 타이밍 넣기 전에는 요 정도에서 에러가 안 났어요. 근데 RFI 타이밍을 넣었더니 성능이 개선이 됐어요. 요걸 범위를 넘어가. 그럼 에러가 난다니까요? 그럼 뭘 하라고요? 전압을 손보시라고. 전압을 손보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이 증상이 나왔다고 의심되면은 요거 1대1일 때는 요거까지. 1대1일 때는 오히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두 개. 1대1, 1대2. 이거로 선별하면 에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기 TRFI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타이밍 만질 때도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싶은 경우에 에러가 날때 전압을 만져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 이거는 에즈락뿐만이 아니라 다 해당이 돼요. 뭐, 어떤 보드를 쓰던 간에. 지금 젠4의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또 다른 건 설명할 건 별로 없죠. 뭐, 타이밍은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램 수율이 시스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램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램 수율이. 그 다음에 맨컨 수율도 다 달라서 7400조차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전압을 똑같이 넣었는데 7400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맨컨이 소울시커 거보다 맨컨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맨컨이 제 거보다 좋고 그다음에 램 수율도 제 거보다 좋으면은 아마 똑같이 넣으면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똑같이 넣어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램이든 CPU든 뭐가 수율이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 차이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레퍼런스는 가능해요. 레퍼런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참고. 참고. 예를 들어 참고가 왜 가능하냐면은 보통 램 수율이 달라도 크게 차이는 나겠어요, 솔직히. 램 수율이 달라도 그 사실 크게 차이 안날 겁니다. 같은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서 나왔겠지. 뭐 생산 공장이 뭐 여러 개 있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만고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의 레퍼런스를 따라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플러스 2씩 해요. 인텔은 조금 그게 그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리스크할 수 있는데 AMD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플러스 2씩 하세요. 2 더하기 2 더하기 더하기 2 더하기 다 더하기 2한 다음에 그걸로 했을 때안 되면은 램 수율 문제는 아닌 거예요. 램 수율 편차가 제가 볼때 2, 플러스 2 정도 그걸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위 수율과 하위 수율이 같은 전압에서 각 타이밍이 2보다 편차가 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400에서 여기서 다 플러스 2 해가지고 아 이건 또좀 RFC는 조금 달라요. RFC는 플러스 2가 아니라 10 나노세컨드 정도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37 정도 하면 된다. 요거 클럭 수 나누기 200 정도 하면 되거든요. 요 정도 해가지고 세팅한 다음에 전압 똑같이 놓고 부팅했을 때잘안 되고 에러 나고 하면은 그럼 뭐가 문제다? 수율 문제다, 수율. 램 수율, 아니, 맨컨. 또는 보드. 램은 죄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 하면. 그래서 레퍼런스 정도는 될 거예요. 이 AMD 자체가 타이밍들이 워낙에 조금,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서. 예,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유일한 게뭐 TRC 정도인데, 한두개 정도는 별 의미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타이밍을 예를 들어 이 RP를 두개 더하고 RAS를 두개 더하면 RC는 플러스 4를 더해야 돼요. 하나 그냥 적을까? 혹시 모르니까. 네, TRC는 플러스 4 정도 해주면 좋고 나머지는 2씩 플러스 해주면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400에 전압 똑같이 넣고 타이밍 이거 제가 말한 것처럼 참고해서 넣었는데 돼. 잘 돼. TM5 돌았는데 에러 안 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여 보면 되죠. 하나씩. 이씨 까보세요. 이씨.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에러 나나 안 나나. 그래서 하나씩 깠는데 에러 나면 깐 거는 풀 에러 나는 거는 풀어서 쓰고 에러 안 나는 건 조여서 쓰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라. 일단은 이 클럭만 들어가면은 이 에러 없이 들어가면 에러 없이가 중요해요. 이 VDDP 요거를 잘 잡아서 클럭만 들어가면은 사실 타이밍 조이는 거는 조이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VDDIO, VDDQ, VSOC 요것만 살짝 바꿔가면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세개 값은 이제 낮은 값으로 저는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버클럭 이 타이밍 조이다가 에러 나면 조금씩 올려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낮은 값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높이면 좋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도 지금 1.3볼트 썼고 이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넣으면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넣어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지금 제가 경험상 대충 비슷하게 넣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1.3, 얘 VDDIO도 지금 1.3 쓰고 있고, VSOC는 지금 1.15볼트 정도, 1.1볼트에서 조금 0.05 정도 높였어요.
그다음 VDDP는 솔직히 VDDP 넣는 건 뽀록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거 참고하세요. 이거는 뭐랄까 그래 만약에 7600을 에즈락보드에서 하신 분이 계시면 그거를 또 따라 하셔도 되고 따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또 수율 탓뭐 이런 거 하면 되니까 아무튼 VDDP는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그 오실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클럭 파형 검사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찾아봤는데 비싸요. 많이 비싸더라고.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보통 메인보드 본사에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장비?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뭐 설명드릴 거 있나? 네, 저는 대본 없이 녹화를 하는 편이라서 생각나는 거 쭉쭉쭉쭉 얘기 드리는 거라 뭐그 정도 하면 되겠죠? 한번 에이다64 성능 한번 돌려보고요.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나올지. 지금 파워 다운모드를 지금 디세이블 안 하긴 했어요. 이게 파워 다운모드가 좀 숨겨져 있어요. 에즈락 보드가. 그래서 보통 오버클럭 하다 실패 나면 그게 다시 원복되거든요. 잠깐 설명할까? 지금 AMD 문제 같은데 파워 다운모드, 기어 다운모드, 그다음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이렇게 세 개를 좀 세트로 많이 가져 수정을 하는데 이제 수정하고 나서 바이오스 수정 근데 부팅 실패 보통 포스트 실패라 그래요. 포스트를 못했다. 포스트 페일. 부팅 실패 나면은 요 PDM, GDM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이게 초기화 되는 것 같아. 초기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페일 났다가 지금 PDM이 풀린 걸 모르고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이 아무튼 PDM은 지금 에즈락 보드에 숨겨져 있어요. 에즈락 보드에서 PDM은 AMD CBS에 그다음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유 블라블라.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뭐 블라블라 뭐 컨트롤러 블라블라 적혀 있는 거 들어가면은 거기에 파워 다운모드 있거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자, 백그라운드 정리했고 에이다64 돌려볼게요. 백그라운드 정리를 하는 거는 뭐랄까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OS 물론 이제 OS 설치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소프트웨어가 뭐 OS에 잔뜩 깔려 있으면은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것들이 돌아가서 레이턴시를 느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 테스트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같이 돌려주고 있으니까 레이턴시가 더 늦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정리를 하면 그런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싹 꺼버리고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끄는데 그안 꺼지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시스템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레이턴시 별로네. 참몇번한 5번 정도 해볼게요.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에서 뭔가가 지금 돌고 있어. 그러면 레이턴시가 높게 나오다가 그게 끝나. 돌았던 게 끝났어. 그러면 레이턴시의 값도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꺼지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또 PC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PC가 뭐가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설치 안돼 있는 순정 상태가 가장 레이턴시 잘 나오고 그거보다 더잘 나오는 게 윈도우 보호 모드, 안전 모드. 안전 모드에서 돌리면 웬만한 프로그램 다 꺼진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특히 그 디펜더 있죠? 윈도우 디펜더. 걔가 레이턴시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것만 꺼도 레이턴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안 꺼지죠? 안 꺼집니다. 63.3. 보통 커뮤니티 이런 데 올릴 때는 몇번 돌려봐가지고 가장 낮은 값 나온 거 스샷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62.6.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다시 높아지고 뭐 그래요. 여러 번 돌리다 보면. 이게 레이턴시 편차가 크면요. FCLK를 낮춰보거나 조정해보세요. 편차가 크면. 그 FCLK가 딱이 편차가 적은 그런 지점을 잘 맞춰주면은 그러면 레이턴시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고르게 성능이 나올 수는 있어요. 62.5. 60 언더는 터치를 못하네. 이 레이턴시만 봤을 때딱 봐도 그 6000클럭대 1대1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죠? 그쵸? 6000클럭대 1대1보다 성능이 좋으려면은 제가 볼때7000 못해도 7600 이상은 가야 될것 같아요. 7600, 7800, 8000뭐 이렇게. 61.7. 이게 1대2 비대칭이다 보니까 성능 편차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실제 게이밍 성능엔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레이턴시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통 그 밴드윗이라 그러죠. 대역폭. 읽기 쓰기 복사 대역폭이 더 중요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깡클럭이 높은 게더 좋고요. 레이턴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쓰기 값이 지금 꽤 많이 올라왔죠. 클럭을 높여서. 제일 낮은 레이턴시가 61.7밖에 안 나오네. 또 AMD는요, 이 전압을 더 써가지고 CL을 더 써서 뭔가 이제 할 만한 게 CL 타이밍을 조이는 것밖에 없는데, CL 타이밍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인텔처럼. RCD 타이밍에 오히려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CL 타이밍 조이는 게 그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아서, 또 전력 때려 붓고 뭐 CL 타이밍 조인다 해서 그렇게 성능 개선이 크진 않을 거예요. 61.6. 요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구경 한번 하고요. 부팅 많이 느려요. 근데 이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스에이블 하면은 지금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원래는 이제 에즈락 보드가 제일 느렸고 부팅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에이수스는 안 써봤어요. 세 개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기가바이트, 에즈락, 그 다음에 MSI 보드 세 개만 놓고 얘기하면 에즈락 보드가 원래 부팅 속도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가 에즈락보다 좀 늦게 나왔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보다 부팅 속도가 더 빠른 게 MSI가 1.0.0.7C, B가 아니라 C 버전이 나와서 부팅 속도가 많이 빨랐어요. C에 비해, 아니 그 다른 두개 보드에 비해. 근데 MSI 보드가 클럭에 에즈락보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뺐어요. 예. MSI 보드는 제가 지금 안타깝지만 1대1로 6000대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노력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괜히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은 제가 했으니까. 계속 MSI 보드만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이 좀 뜸하거나 혹은 좀 느리게 올라온다 싶을 때다 MSI 보드 잡고 지금 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MSI 보드에 바이오스가 나오기 전에는 에즈락 보드 가지고 삽질한 거고, 기가바이트로는 사실 뭐 이미 7800 정도 들어가서.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인텔보다 램 수율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인텔보다. 근데 제가 정말 누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금치 녹색 그린램 부팅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영상 되돌리기 해서 몇분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 일단은 지금 5600 베이스, 클랩 램 흑금치 썼고요. CPU는 7500F, 바이오스 1.28 버전. 자, 여기 가면 잠깐만 저장 하나 할게요. 세이브.
자, VDD P 볼티지 0.8V 넣었어요. 얘가 디폴트에 0.9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7000부터 부팅이 안 됩니다. SOC는 처음에 1.1로 하다가 1.15로 올려줬고요. 기어 다운 모드 저 디세이블 하면서 1.15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1:2로 인피니티 패브릭 167 넣어줬고, 167이 아마 웬만한 평수율에서 가장 최댓값일 거예요. 167도 안 들어가는 CPU 있을걸요? 근데 이제 잘 들어가는 경우면 2200까지 들어갑니다. VPP 1.8. 이게 수동으로 입력 안 하면요, UCLK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2000으로 고정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160, 조금 클럭 높여서 쓰는 게더 나을 거예요. 예. 사실 AMD는 동기화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높은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1:1도요, UCLK가 높으니까 성능이 잘 나오는 거예요. MCLK 높여봐야 UCLK가 따라오지 못하면은 병목이 생겨서 지금 느린 거거든요. VDDQ는 1.3V, 1.3V 같이 갔고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야,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따라 해봤는데 안 돼요. 따라 해봤는데, 뭐랄까, 좀 고전압을 쓰잖아요? 고전압 쓰면 안 됩니다. 이 VDD IO를 높여야 되는데, VDD IO를 높일 거면 이게 상수기 때문에, 그럼 VDD P도 높아져요. 그쵸? 그래서 이거 따라 하면은 VDD P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부팅이 안 됩니다. 이미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증빙했잖아. 봐봐. 얘 0.8이라니까 0.8, 얘가 1.3입니다. 에러 안 났죠? TM5. 그다음 VDD SOC는 얘보다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이것만 높이고 얘네 낮게 해서 안정화 본 것도 있어요. 1:1 제가 올린 거 영상 보면 VDD IO는 낮게 쓰고 VDD SOC만 높게 써가지고 안정화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서상으로 요러면 좋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램 특성에서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써도.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디세이블 걸었고요. 요 위에는 건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DRAM 타이밍 컨피그레이션에서 기어 다운 모드 디세이블로 바꿨고, 타이밍은 아까 젠 타이밍에서 보셨던 것처럼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MD CBS 들어가서 요 UMC 외워놔야겠다. UMC 커먼 옵션 들어가면 DDR 옵션스, 거기에 DDR 컨트롤러 컨피규레이션 들어가면 DDR 파워 옵션스, 여기서 파워 다운 모드 여기 있죠? 예. 숨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혹시나 VDD MISC 전화 건드리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딸내미가 부르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행히 딸내미가 부를 때 거의 지금 끝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더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영상 여기까지 하고 7400 했으니까 다음에 한 7200으로. 사실 지금 제가 7800부터 그 다음에 7600 올리고 7400 올리고 그 다음에 7200도 올릴 건데, 램을 다 같은 거 쓰고 있어요. 램을 다 같은 걸 쓰고 있고, 아마 CPU나 보드가 바뀌어도 CPU 보드 수율만 충분하면 같은 메모리에서 다 같은 타이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이밍들만 잡아보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테스트하려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